자, 내일이면 이제 지금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이 어떤 이제 오염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발표하는데, 네. 자, 우선 요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영주 의원이 지난번 핸드폰 문자 메시지에서 우리 조용한데 일본 게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네. 참저 말이 보면 참골 때립니다. 이때 장소가 있냐면 국회 본회의장인데 오염수 그저 방류 저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 7월 달에 지금 국회가 7월 한주 동안인가요? 10일 동안 쉬니까요. 네. 쉬잖아요. 그때 이제 틈을 타서 이제 일본 여행 조용히 가는데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자. 가서 골프나 좀 실컷 치자. 그 문자를 주고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좀 입장을 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낮에는 죽창과 부르고 밤에는 스시 먹느냐, 뭐 주죽 야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도 아주 순서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지금 당대표가 나가서 투쟁하고 있는데 뭐 하는 것이냐? 합당한 징계가 필요하다. 또 그리고 이제 이 엄중 경고한다.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낸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김영주 뿐이겠어요? 이재명 대표도 그때 왜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 치다 걸렸잖아요. 네네. 골프 안친 것처럼 말하다가 같이 홋카이도 가서 골프 치고 오면 되겠네요, 뭐. 아, 그러네. 홋카이도 김영주 부의장,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들 정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날치기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홋카이도 여행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 이거 김남국이 뭘 보고 배웠는지 알겠어요. 상임위 때 코인 거래 막 했잖아요. 아니, 국회 부의장이라는 어른도 이 본회의 때 홋카이도 골프 예약하고 있는데 김남국 입장에서는 아니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글쎄, 그래라는 나만 갖고 생각이 그래, 드는 거 모르겠죠.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참 저는 민주당의 저 국민들이 속는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그 이자들은요 전혀 이거 선동하는데 책임감이 없습니다. 본인들 즐겨 다 즐겨요. 아마 성주참에 전자파 있다고 그랬을 때 집에서 성주참에 다 까먹었고 그다음 미국산 쇠고기 다 먹었을 겁니다. 엄한 국민들만 그거 믿는 국민들만 참외 안 먹고 쇠고기 안 먹고 아우 일본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본인들은 다 가요. 다 놉니다. 그 끝에 가서는 또 집회장에 가서는 뭐 죽창과 들고 뭐 하고 다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홋카이도 가면은 뭐 일본 수산물 안 먹겠습니까? 사시미 스시 안 먹을까요? 당연히 먹겠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잡힌 물고기도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하면서 정작 일본 본토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생선들 다 드실 거잖아요. 근데 이 괴담 선동의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일본 어민들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민들과 우리나라 수산업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횟집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니까 반대는 할수 있다고 치더라도 핵폐수니 뭐니 이런 자극적인 언어로 공포감을 자극하면 그 피해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데 이거 완전히 자해하는 장애투쟁인 거잖아요. 제가 오늘 최고위에서 차라리 이렇게 국익에 저해되는 장애투쟁할 바에는 김영주처럼 그냥 홋카이도 여행이나 가는 게 낫다. 너네다가 여행이나 가라 장애투쟁할 바에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국내 수산업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안민석을 단장으로 해서 그또 항의 방문단이 간답니다. 수산관 앞에 시위하러 간다는데 아휴. 여기 누가 하는지 아세요? 양이원영이 가고 또 아주 유명한 분 있잖아. 김미양, 왜 윤미향 님께서 빠지겠습니까? 가신대요. 아휴. 예? 가셔갖고 이제 또 안민석 가서 이제 앞에서 플랜카 하나 들고 사진 찍고 이제 내년 공천 확정하고 또 이제 돌아오겠죠. 아휴. 아휴.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근데 지금 우리 수산업자들이 지금 죽을 맛입니다. 조업 선주들이요 매출이 30%나 줄었대요. 아이고. 횟집이 지금 뭐 완전히 지금 파리 날리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 가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어떻게 이거 극복을 하나 봐요. 그럼 지금 보면 IAEA가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앞으로 방류될 게 여의도 수영장이 1/20, 한 90에서 140톤을 하루에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 넓은 바다에 여의도 수영장의 1/20의 1의 물을 하루에 그냥 방류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냥 폐수입니까? 제가 그게 이거 복이 있는 건가요? 저도 전문가들한테 공부하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크로시오 해류라고 해서 미국 캐나다 갔다 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일본 정부 차치하고 그 깐깐한 미국 정부랑 캐나다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바이든과 트뤼도가 만만한 아니, 사람들이에요. 캘리포니아 가면 그 해산물도 요새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회 엄청 먹어요. 생선 요리 많이 먹고.
근데 미국과 캐나다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걸 그냥 놔두겠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많이 하는 말이 어차피 IAEA 못 믿겠다는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2021년 9월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나라가 네. IAEA 의장국이었어요.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동안 근데 이제 4개월 빼고는 다 문재인 정부 임기였죠. 네네. 우리나라가 IAEA 의장국이었어요. 대한민국이 IAEA의 짱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랬는데 의장국이었던 나라가 불과 1년 전까지 의장국이었던 나라가 우리가 IAEA 못 믿는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네. 이게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선거 나와가지고 의장국 해놓고서는 그럼 그게 이제 IAEA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IAEA를 해체하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UN을 가자는데 네. UN 총회에서 만든 게 IAEA인데 네. 진짜 앞뒤가 맞지 않죠. 여러분들 식사하셨는데 죄송한데 우리 저 임종성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집회에서 이분이 이제 꽂고 나와서 저는 오염수를 먹느니 똥을 먹겠습니다. 아이 이제 이게 정말 이 양반이 이제 경기도 의회 저 또 도의원 출신이에요. 도의원 출신인데 예, 참 이 정말 경기도당 위원장인가 지금 아마 뭐 그거 하고 있을 텐데 네. 하필 또 저 꽂고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 참 저게 저는 민주당의 지금의 어떤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저렇게 그렇게... 나와서 똥을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먹는지 안 먹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아이, 진짜 수준과 네? 품격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날카롭게 상대를 공격해도 최소한의 품격은 지키면서 비유나 이 뼈 아픈 표현으로 이제 콕콕 찔러야 되는 건데. 참아, 제가 방송에서 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요즘 신문도 그냥 X라고 그러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꺼낼 수 있을까? 이게요, 보니까, 전국, 어제 당원들 다 동원하고 했는데, 만 명 조금 넘었나 그렇대요. 네. 자기들은 뭐, 네. 엄청 많이 왔다고 근데, 20만 명 넘었나 뭐. 특공 소리입니다, 저. 네. 저 다 체험을. 근데, 총동원했는데 저거밖에 안 못 온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다 저거 뭐, 인원수 체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천 저거 준다고. 저렇게 동원해서 할, 그 여름 찌는 저, 토요일 날, 저 교통마을 가면서, 뭐하러 저걸 하냐고.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저 장애투쟁 많이 하면, 미래통합당도 장애투쟁 많이 하다가 참 안 좋은 꼴판이 맞거든요. 일단 내부 결속이 오히려 더 무너져요.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이 처음에는 의기에 넘쳐서 가지만 네. 이거 매주 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왜 계속 가야 되는 거지? 슬슬 지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당 내에서 부출되는 혁신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장애투쟁하는 건데요. 이게 오히려 이재명 체제를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내일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뭐 이제 아주 좀 극렬하게 뭐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뭐 단식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오늘 뭐 이현주, 신인규 뭐 이런 선수들이 또 무슨 뭐 저 김종대 뭐 이렇게 해갖고 오늘 또 무슨 뭐 초계파적인 최대지 최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또 무슨 뭐 대책위를 출범했다고. 참 진짜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뭐 하고 했는데 어쨌건 정부는 정부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또 우리는 또 괴담은 괴담대로 또 이걸 국민들 앞에 이제 밝혀야 되고 특히 생존권이 달려 있는 어민이나 또 이 수산업 하시는 분들 이번에 진짜 행동에 좀 나서셔야 됩니다. 나서서 이런 괴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아니 김영주야 자기는 돈 저 어디서 뭐 스폰서 받든지 어떤 게서 국가에도 놀러 가면 되지만 이분들은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 이 여름에 한철 장사해서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규하는 어민들한테 근데 추미애가 뭐라 했습니까? 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추미애 이야기 갑자기 나올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아까 주제로 돌아가서 보수 대연합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명분 없이 연합하니까 이현주 같은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네.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저는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아직 당협위원장이에요? 근데 그 당협 자체가 이제 합병되면 네. 없어질 텐데 아직은 네. 뭐 당협위원장이세요. 미사야 이 참 분도 참 제가 볼 때는 거의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네. 선수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신인규라고 지난번 부대변인 했나요? 네네. 네. 또 무슨 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뭐 거기 뭐 하고 있으면서 저 이준석계 같은데 거기 또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좀 흔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게 좌파들이 아주 그냥 쌍수 들고 지금 좌파 언론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어쨌거나 이 후쿠시마가 이제 되고 그다음 IAEA 사무총장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네. 오면 또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수준 낮은 질문을 할거 생각하니까 벌써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뭐 똥도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또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나가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저 지호님과 함께 또 오후 3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